가정용 에스프레소 머신을 가지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카페에서 마시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또 사용할 수 있는 뭐 방법 및 최소 필요한 도구들에 대해서 남깁니다. 이것을 남기는 이유는 일단 저가 머신 이제 커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도 시작을 했고 그래서 돈 낭비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우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 즐기기를 원해서 명절 차, 오지랖 차 남기는 영상입니다. 보시는 분들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라인더, 여기에선 지금 그라인더가 안 나와 있지만은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믹서기처럼 칼날이 아래에 있어가지고 가는 그런 형식의 그라인더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왜냐면은 칼날 아래로 해서 아주 고온 입자, 그러니까 에스프레소를 뽑지도 못하는, 그냥 만약에 하더라도 그 원두에서 기름만 나오는 그런 고온 입자가 나오는 입자와 너무 굵은 입자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원두는, 그런 그라인더는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위에서 원두 알갱이를 넣은 다음에 그리고 분쇄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그런 형식에 있는 그라인더를 사기를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더 편하기 위해서 불의 뭐에 있는 뭐라는 회사에 있는 그라인더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라인더는 끝났고요. 두 번째는 원래는 저도 안 샀었는데 넉박스가 필요합니다. 넉박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편합니다. 원래는 안 쓰는 냄비 같은 거를 써서 했는데 어찌됐든 이 포토필터를 칠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방팔방 너저분해지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뭐 라떼아트를 하시거나 그게 아니라 뭐 카푸치노 우유를 고운 입자로 해서 거품을 낼수 없는 분들은 실패해도 카푸치노의 거품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하시다면은 일단은 350ml에서 450ml의 스팀 피처를 추천합니다. 350 같은 경우는 우선 사용하시면 우유가 가득합니다. 거의 끝까지 올라와서 움찔락말랑할 때까지 스팀이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걸 좀 그런 불안함이 싫으시면은 450ml의 스팀 피처를 추천하시고 하고요. 그리고 스팀을 치고 나서 그리고 뭐 벨벳 거품을 만들고 나서 라테아트를 원하신다면은 이대로 사용해도 되지만 가정용 저가형 머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거품이 뭉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다른 곳으로 옮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600ml의 스팀 피처를 준비하는 게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한국에서는 뭐 커피 용품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이소에 가시면은 이게 얼마였죠? 이게 5,000원인가 해서 사면 됩니다. 근데 원래 이런 콘 모양이 아니라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데 이거로는 이제 라떼아트가 좀 힘들기 때문에 이게 집게 같은 경우로 집어서 모양을 만들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게 안쪽으로 해가지고 흔들리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는 생각을 하면 되고요. 다른 유튜버 분들, 바리스타 분들이 다이소 스팀 피처로 이렇게 작업을 한게 영상에 한두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참고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필요한 거는 원두를 담아놓는 곳인데, 일단 추천하자면은 비싼 것도 비싸서 좋은 것도 있어요. 위에 이제 뚜껑을 아래로 내려서, 그래서 이제 그를 압축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얘 같은 경우는 우선 다이소예요. 다이소 제품이라 싼 거고요. 밀폐 용기의 기준 같은 경우는 일단 밀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최대한 공기가 있는 그 구간이 없어야 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그냥 뭐 담아서 밀폐도 되지만은, 그냥 담는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의 공간이 남는다면은, 여기도 공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원두 자체에서 산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선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걸로 해서 여러 개에서 소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그 전으로 들어가서 스팀 피처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면은 좀 괜찮은 거, 예를 들어서 뭐 저같이 WPM 제품 같은 걸 쓰시겠다 하면은 우선 비쌉니다. 비싸고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해서, 급한 거 아니시면은 해외 직구로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 직구로 사면은 몇천 원으로도 살수 있어요. 자, 그리고 고르는 기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은, 처음에 라떼아트를 잘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에지가 나면 이렇게 라운드 형식으로 된걸 추천해요. 뾰족한 게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완만하게 돼 있는 거 같은 경우는 핸들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흔드는 작업을 할때 부딪히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이렇게 경사가 지고 그리고 라운드가 좀 있는 제품으로 하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세부적으로 가면은 너무 어려우시니까 그렇게만 하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포터필터. 보통 이렇게 뚫려 있지 않죠? 그리고 해외 직구로 뭐 산다고 해도 뭐 몇만 원이거나, 몇만 원 합니다. 그리고 공업사에 가가지고 자른다 하더라도 3만 얼마, 약 3만 얼마에 사기는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돈을 그렇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저가 머신에 있는 포터필터 같은 경우는 소재가 알루미늄이기 때문에 톱으로도 충분히 잘려요. 저같이 이제 집에 뭐 톱이 없었던 경우 같은 경우는 다이소에 가서 한뭐 절연 테이프, 이게 선을 잡기 위해서 절연 테이프, 그리고 자르고 나서 이렇게 거치면 안 되니까 사포, 그리고 줄톱 다 해서 5,000원이면 완성했어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거고, 일단은 제가 다른 해외 직구 사이트로 해서 또 사긴 했는데 심심해서 잘라봤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포터필터도 포터필터고, 사용하는데 이제 좀더 편리하려면은 고정핀이 필요합니다. 고정핀은 여한 속에 홈에 고정시키면 되고요. 고정시키면은 저희가 제일 귀찮았던 거, 이거 바리스타 분들도 싫어한다는 이거, 얘를 안 써도 됩니다. 필요 없이 그냥 톡톡 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렇게 작업을 다 했는데, 바스켓, 양쪽에 있는 바스켓이 기본 바스켓 같은 경우를 쓰시면은 가짜 크레마를 내는 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해외 직구로 해서 사실 되고요. 해외 직구가 아무래도 싸요. 해외 제품들이 다 싸더라고요. 아니면 뭐 하는 사이트에, 아니 그 제품의 일반 바스켓을 사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플래닛 하는 그런 머신을 사용하는 분들은 예지가 나면 다 이거를 사시거든요. 그래서 금방 찾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얘를 하기 위해서 얘와 이제 결합을 하면은
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추출할 때 온도 가루가 고르게 있어야 돼요. 그 고르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침봉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디스트리뷰터가 필요합니다. 자, ESI 같은 경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플래닛 머신 같은 경우는 51mm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제품의 여기 선까지가 51mm예요. 51mm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얘는 50mm예요. 50mm로 깊숙이, 좀더 깊숙이 이렇게 템핑을 해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7층봉이 필요한 이유가 아무래도 고르게 하기 위해서인데, 디스트리뷰터로도 할수 있지만은 아무래도 안쪽 같은 경우는 좀 힘들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이거는 조그마한 아이디어 내면은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걸 만드는 걸 알고 싶다면은 댓글 남겨주면 알려드릴게요. 1,000원밖에 안 들어요. 7층봉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사시면은 이거 하나만 해도 몇만 원 하더라고요. 굳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가정용에서 저가 머신 사겠는데 고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커피를 내리고 나서 보면은 물퍼기 생기실 거예요. 왜냐면은 가정용 머신 같은 경우는 3웨이 방식이 아니라 2웨이 방식이라 해서 우리 커피를 내리고 안쪽에 있는 고여 있는 물을 버리는 곳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고여 있을 밖에 없어요. 고여 있을 밖에 없는데 이걸 버리고 나서 보면은 물퍼기이기 때문에 찌꺼기가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솔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페인트 붓이고요. 다이소에서도 충분히 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리면 됩니다. 버리고 이제 포토피터를 한번 꽂아가지고 뜨거운 물을 한번 헹군 다음에 행주로 닦아주면 좀더 편하겠죠. 그리고 도직링인데, 도직링 같은 경우도 조그만 쇳덩어리에 너무 비싸요. 그리고 드론기 같은 경우는 쉽게 구할 수 있겠지만은 플래닛 커피 머신 같은 경우는 도직링을 찾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컵을 잘라서 구멍을 내서 만들면 되고요. 저처럼 좀더 미끄럽게 내려가기 원하시면은 안쪽에 물통을 잘라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이거에 관련돼서 궁금하시면은 또 답변해 드릴게요. 그래서 꽂으면은 좀더 세게 꽂으면은 안 떨어져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템퍼랑 이렇게 고정할 때 쓰시는 거 이렇게 필요합니다. 이 이상은 필요 없고요. 괜히 더 사시고 싶으면 사셔도 되는데 여기까지가 최소 비용. 거기서도 예를 들어서 라떼아트나 아니면 카푸치노나 이런 거 필요, 카푸치노만 한다면은 얘도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됩니다. 이런 것도 다안 쓰시겠다 하면은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선 원두를 사가지고 만약에 자주 다 처리 못 하시면은 원두의 신선도가 너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저울 같은 경우는 제 같은 경우는 5만 얼마짜리 샀는데 인터넷에서 원하시면 해줄 수 있어요. 얼마지? 5만 원, 한 3만 원? 2만 원? 만 원? 한 제품으로도 충분히 사용하는 지장이 없습니다. 초가 예민하거나 이렇게
저우 그람이 중요 예민한 것 같은 경우는 핸드드립 커피 할때좀 예민한 거고 에스프레소 머신에 쓰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이거를 쓰는 이유는 첫째로는 카페에서 쓰는 그 고가의 10 얼마, 20 얼마 하는 그런 제품과 비슷해서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제가 플래닛 머신을 사용하는데 밑에 물받이를 빼고 넣을 수 있는 게 얘더라고요. 이 사이즈. 이 사이즈가 그 사이즈라서 사용하는 거라서 이 제품을 사용하는 거고 더 저렴한 제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찌 됐든 뭐 여기에서 더 줄이고 더 줄여서 뭐 하신다면은 예 럭박스 그리고 밀폐 용기 그리고 템퍼 그리고 아 얘도 필요 없다. 얘 같은 경우도 뭐 저울 왜냐면은 얘도 보면은 그람 뭐몇 미리 이렇게 돼 있지만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30ml에서 그람이 30ml가 아니에요. 저 같은 지금 사용하는 원두 같은 경우는 한 60에서 70ml를 사용해야지 저울로 쟀을 때 30g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럭박스, 밀폐용기, 템퍼, 그리고 행주 닦아야 되니까 행주 그리고 예 그리고 예 까지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포토필터 저장하니까 포토필터에서 이렇게 자르는 걸안 한다면은 우선 얘는 필요고요. 네이버프레소 맛있게 그리고 얘는 안 자른다면은 플라스틱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플라스틱이랑 기본적으로 저가형 머신에 나오는 여기에 있는 구멍 하나 달려있거나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되어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가짜 크레마예요. 유튜버 분들이 둘 중에 그냥 사가지고 뭐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 크레마가 잘 나와요 이렇게 하는 영상들이 많던데 뭐 전문 바리스타 분들이 이제 남기는 영상들 보면은 다 가짜라요. 제가 봐도 가짜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처럼 돈 낭비를 너무 안 했으면 좋겠고 해서 남기는 영상이고요. 제가 추석 맞이해서 술을 조금 마신 상태에서 그냥 오지랖을 피우는 거기 때문에 말이 약간 어눌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용이 약간 중첩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요. 어쨌든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